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mply, suggest, hint at, 어떤 암시를 준다. 뭐 대략 그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우리말 해석과 달리 영어로는 조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imply, 이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표현을 합니다. 헌데 그것을 직접 말하진 않습니다. 전에 했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suggest라는 건 우리가 제안하다 그렇게 알고 있는 표현인데 그것 말고 무엇인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한데 고려해봐라 하면서 쓱 힌트를 던져주는 거죠. drop a hin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다 말고도 넌지시 무엇을 갖다가 알려주다. 근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확인해봐라 이러한 느낌이죠. 그럼 hint at 이미 힌트가 들어갔고요. 우리에겐 좀 익숙한 것 같은데요. at이 같이 씁니다. 이것은 imply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subtle suggestion, 아주 미묘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제안이다 라는 뜻으로 해서 은근히 어떤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표현을 한다라는 느낌인데요. hint at을 쓰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말은 안 하는 거죠. 대신에 은근히, 아주 은근히 어떤 힌트를 주는 그러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에서 예문이 없으면 이것들은 이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ne of his voice implied at once a complete admission of his guilt. 그의 목소리 톤, 어조죠. 그것이 at once, 즉시, 바로 드러낸 거죠.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의 유죄라는 것. 또는 죄책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죠. 문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의 유죄 인정, admission이란 인정을 의미하죠. 따라서 목소리 좀 톤을 들어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뭐라고요? 죄를 인정한다. 그런데 그것이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죄졌다. 하지만 전에 한 행동에 대해서 나 잘못한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죠. imply가 되겠습니다. It did not imply the existence of invisible world of microorganisms. 이것은 did not imply, 표현하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이거죠. 무엇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무엇의 세계입니까? 미생물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it라는 걸 보고서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것이 확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은근히 드러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서 미생물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 느낌이 안 온다는 얘기죠. Do you have any evidence that suggests otherwise? 그렇지 않다라고 제안하는 그러한 고려를 해보라.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안하는 다른 어떤 물증이 있냐? 이 evidence라는 것도 전에 저희 proof라는 것과 비교해서 나눈 바 있는데요.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거 아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제안하는 건 아니죠. 은근히 이렇게 노골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말하는, 은근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다른 물증 있냐? 증거 있냐? 혹시 있냐? any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suggests otherwise. 다른 식으로 넌지시 암시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There is a suggestion that air purifiers can filter out the virus. 어떤 은근한 암시가 있어요. 뭐라고요? Air purifier,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공기 정화기, 이렇게 되죠. 공기 정화기가 그 바이러스를 filter해서 걸러낸다. out, 밖으로 뺀다. 그래서 filter out 하면 걸러낸다는 뜻이죠. 아마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맹위를 떨치고 있고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air purifier 사면, 공기 정화기 사면 the virus, 그 바이러스가 걸러진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암시하는 그런 문구라든가 그런 게 있다. 그러니 고객들에게 한번 사용, 물론 이제 구매해서겠죠. 고려해봐라. 이렇게 제안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됩니다. Recent news has hinted at a darker side of the business. 최근 소식은 힌트를 주었다. 직접 말을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은근히 굉장히 아주 교묘한 그러한 어떤 제안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사업의 어두운 측면을 제안하는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화려한 사업이었어요. 예를 들어 모델, 뭐 패션 모델 사업이었는데 그쪽에 어두운 면이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이 달가운 소식이 아니고요. 또 드러난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누구나 다 알게 드러나는 개념이 아니죠. 어느 면을 보니까, 저거 혹시 저런 것 아니야? 안 좋은 면 아니야? 나쁜 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러한 소식이 접해졌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keeps hinting at that. 그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은근한 어떤 암시를 했다. 노골적으로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끌리게끔 하는 그러한 은근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고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hint at, suggest, imply 다뤄보았습니다. 방금 들었죠? 그리고 또 헷갈립니다. 은근히 좀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따라서 반복을 많이 해주시기를 강하게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eat라는 거, 먹다죠? 그것의 의미를 다뤄보겠습니다. 전에 dine과 함께 비교한 바 있는데요. 그때는 dine과 eat의 그 먹다의 의미 비교고요. 이제 eat가 갖는 여러 가지 표현을 자세히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